네, 평생을 구운 소음에 시달려온 주민들을 위해서 보상법이 시행되지만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피해 보상 지역 설정부터 이 보상 액수까지 주민들의 기대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강동혁 기자입니다. 군산의 한 마을, 겉보기에는 평범한 농촌 마을 같지만 지축을 흔드는 전투기의 굉음이 또렷이 들리는 군산 미군기지와 맞닿은 곳입니다. 주민들은 난청과 수면장애 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대화하는 과정도 못하지. 테레비 뉴스도 제대로 봅니다. 전화 통화도 제대로 못해 지금. 참다 보니까 다 병이 돼요. 주민들의 호소에 군 보상법이 제정돼 군산 옥서면과 미성동에서 두 차례 소음 측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소음도 85웨클 이상부터 1종과 2종, 3종 구역이 나눠졌습니다. 구역에 따라 월 3만 원에서 6만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되는데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같은 마을 안에서도 보상이 제각각이고 피해를 호소하고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책정된 보상금이 평생을 전투기 소음에 시달리며 각종 질환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국방부 직원들이 왔길래 내가 내 돈으로 당신들 내가 하루에 2천 원씩 주겠다. 여기 와서 한번 살아보겠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재측정을 요구하는 등 소음 측정에 관한 질의가 전국적으로 5천 건을 넘었습니다. 국방부 태도는 전혀 저희들에게는 피부에 와 닿지 않는 보상이다. 또 요구하고 그래서 주민들의 편의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다음 달에 소음 영향도 측정안이 최종 확정될 예정인 가운데 주민들이 또다시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정부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